단군 조선 말기 서기 전 248년 10월 초하루 일식의 정확성. 서기 전 248년 계축년 음력 10월 1일에 일식이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다. 단군 세기 47세 단군 고열가 48년조 참조. 10월 초하루에 일식이 일어났다는 것은 일단 일리가 있는 기록이다. 왜냐하면 일식은 달이 해를 가리는 현상이므로 금음이나 초하루에 일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서기 전 425년 이후 단군 조선의 수도이던 장단경, 현 심양을 기준으로 서기 전 248년 계축년 양력 10월 28일 4시에 일식이 있었던 사실이 천문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이리하여 양력으로 나타난 10월 28일이 서기 전 248년 당시에는 음력 10월 1일이 된다. 서기 전 248년 음력 10월 1일은 계축년 계해월 정축일이 되는데 과연 양력으로 10월 28일이 되는지 근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력 일간지와 양력 일간지가 일치하는 계산법을 통하여 날짜를 찾아보았다. 100% 정확성은 담보하지 못하지만 계산상으로 서기 전 248년 음력 10월 1일이 양력으로 10월 23일로 나왔다. 스텔라리움이라는 천문 프로그램으로 나온 양력 10월 28일과는 대략 5일 차이가 난다. 이상으로 서기 전 248년 음력 10월 초하루에 일어난 일식은 당연한 일식 기록으로서 새벽 4시경에 일어난 것인데 이로써 밤낮으로 천문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달은 지구에서 보면 하루에 약 50분씩 왼쪽 즉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한밤중에 일식이 있었다면 낮에는 이미 달이 태양을 비껴나 있게 되어 일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태양의 고도와 달의 궤도 변화를 계속 주시하지 않으면 일식을 예측하거나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단군 조선 시대의 3가지 천문 기록은 천문 프로그램상으로 그 정확성이 입증되고 있다. 첫 번째 서기 전 2183년 무술년 양력 5월 8일 새벽 1시 3분경에 일어난 일식은 음력으로는 4월 1일 정사월 계묘일로 추산되고 두 번째 서기 전 1733년 양력 7월 12일경 일어난 오성취룩. 세 번째 서기 전 248년 음력 10월 초하루에 일어난 일식의 기록이 모두 거의 100%에 정확하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